아시죠? 저 뭐 내용 쭉 보니까 제가 좀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이 있네요. 이제 네이버 뉴스캐스트 내용입니다. 이제 한 4년 6개월 정도 됐나요? 이제 한 5년 가까이 되는 서비스인데 90여 개 되는 뉴스 언론사들의 콘텐츠를 보여주는데 언론사들이 직접 편집할 수 있게 해주고 클릭하면은 그 언론사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뉴스캐스트. 이거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맞아요. 네이버 뉴스캐스트 메인 보면은 낚시성 댓글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기사 제목이 뭐 누구와 결혼해서 보면 뭐 음악과 결혼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황당하고 그렇죠. 굉장히 네. 낚시성이에요. 네. 민감하실 나이인데.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예전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전에 그 낚시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연정우 씨랑 그 결혼하신 그 유명 여자 배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연정우는 잠자리가 무서워. 그거 있었죠. 네, 잠자리가 무섭다고 생각해서 눌렀는데 잠자리가 무서웠던. 아 진짜? 네. 실제로 있었던. 그래서 잠자리가 무서워. 예, 성지순례. 창의적이네요. 있었어요. 네. 낚시가 있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클릭을 유도해서 트래픽을 올리고 트래픽이 올라가면 광고 수익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뭐 엄청 경쟁을 하고 또 돈도 많이 쓴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이건 뒷얘기인데요. 이거 뭐 저도 확인해 보긴 했지만 이건 루머입니다. 네이버 뉴스캐스트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하나는 뉴스사들이 그 한 줄 한 줄 있죠. 네이버 메인면에 뜨기 때문에 그 한 줄 한 줄을 돈 받고 팝니다. 네. 돈 받고 팔아요? 돈 받고 팔아요. 그래서 기사를 낼 때마다 300만 원씩 받고 홍보비를 챙깁니다. 비싸네요. 네이버 메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의미하는 바가 큰 건데 저도 점점 뉴스 기사라는 게 이게 광고인지 홍보인지 그들 스스로도 그 옆에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 옆에 나오잖아요. 이게 어느 섹션은 홍보인데 홍보라고 써놓긴 한데 그 제목은 마치 그 기사인 것처럼 그렇죠. 써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섹션인 것처럼 예, 예, 예.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저도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과연 정말 제대로 되는 건지 세상이 똑바로 가는 건지는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 뉴스가 지금 뭐 추산하기에 1200만 명이 보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쉬운 언론사는 없을 거예요. 거기다 기사만 실으면은 1200만 명이 잠재적으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유혹을 굉장히 뿌려치기는 힘들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 입맛에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겠거니 미리 짐작해가지고 그걸 자기들 입장에 맞춰서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굉장히 그 부들부들해집니다. 단단한 기사가 안 나오고 연성 기사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연성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 정치 경제 이런 좀 사람들이 진짜로 알아야 될 거는 안 내보내고 사람들이 아 요거는 클릭할 거야 이런 걸 지레짐작해가지고 자기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예전에 글을 쓰려고 제가 네이버 메인에 나온 기사들 있잖아요. 그걸 제가 일주일간 해봤어요. 해봤더니 검색을 해봤더니 연예인 가슴골 네? 아슬아슬 이런 단어들이 무려 하루에 평균 12개씩 나와요. 네이버에 세게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여기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괜찮은 그 신문사 말고 그 거시기한 욕 XX한 신문사들 홈페이지 가보면 18 같은 쓰레기 같은 기사는 둘째치고 쓰레기 같은 광고에 진짜 그 저도 뭐 집에서 애들하고 그 와이프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야 이런 민망해. 이런 뉴스 사이트를 아무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도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쵸. 오 위험한 발언. 네, 하여튼 뭐 이걸로 잡혀가진 않겠죠. 네, 뭐 하여튼 누가 봐도 이건 그 그런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광고에 쓰레기 같은 기사들을 가지고 그 트래픽을 갖고 비즈니스 하겠다는 거는 이건 좀 뭔가 자정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저는 생각이 그게 네이버하고 그게 서비스 회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왜냐? 네이버의 스스로, 책임이 없다? 아니, 네이버의 책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5년 뒤에, 10년 뒤에 다 페이스북으로 바뀌면 또 페이스북한테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뭐 앞으로 점점 페이스북에서 뉴스를 보고 있다고. 네. 아, 갑자기 열받네. 지금 흥분. 갑자기 열받네. 갑자기 흥분하네. 네. 근데 그런 얼굴이 커지고 계세요. 네. 네이버한테 그 네. 네이버 측에서 다 편집 알아서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네. 수많은 기사를 읽어가지고 네. 그것도 사실 좀 무리한 요구다.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뭐 자료가 하나 있는데 2008년도 언론진흥재단 보고서에 의하면 그때는 이제 네이버가 자기가 이제 뉴스 편집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 전에 한 걸 이제 조사한 게 2008년이겠죠. 그 상위 10개 언론사 뉴스 점유율이 한 60%. 네. 그러니까 그때 네이버가 편집할 때도 큰 뉴스 언론사만 실어줬고 그 연합뉴스의 비중이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그리고 스포츠 기사가 한 24%, 사회 기사가 한 34%, 연예 기사가 한 13%로 이런 것들이 한 70%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연성화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네. 다르지 않았을 거라라는 예측도 또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이 분야에서 뭐 전문가를 한번 좀 네, 제가 한번 섭외를 좀 해놨습니다. 아, 미디어 오늘이라는 그 전문지고요. 요 근래 이제 포털이랑 신문사에 관련된 이야기, 그 미디어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제가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정환 기자님이시고요. 제가 한번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네, 안 될 때만 반응 뭐, 좋던데. 네, 안 돼도 좋아서 지금 전화 거는 동안 뭐 한마디 더 하면 그러니까 네. 문제의 본질은 저는 그 신문사나 콘텐츠를 만들어내신 분들이 직접 네, 네. 네. 전화 연결 됐습니다. 네. 네. 아, 이정환 기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방송 중입니다. 예. 예, 그 이정환 기자님이 워낙 그 뉴스캐스트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약간 그 네이버는 별로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 신문사 입장도 좀 곤란한 점도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신문사 입장이 어떤 거 말씀이세요? 네네, 신문사들이 왜 여기에 그냥 빼버리면 되지. 조중동 뺀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못 빼고 있는 이유는 또 뭘까요? 아, 그건 일단 저희들이 그 코리안 클릭에 의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 네. 그 평균 50개 언론사들 네이버 오존도가 75.7%입니다. 아, 75%요? 예, 전체 트래픽의 한 4분의 3 정도가 네이버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죠. 실제로 네이버 트래픽 뉴스캐스트가 끊기면, 이제 뭐 반의 반토막이 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조중동 같은 경우는 좀 높긴 한데, 상당수 언론사들이 80%에서 90% 이상을 네이버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예. 뉴시스 같은 경우에 뉴시스 작년 6월 기준으로 네이버 의존도가 85.9%였는데요. 그 뉴스캐스트에서 떨어진 이후로 올해 6월에는 0.35%로 줄었습니다. 완전히 그 네이버 유입이 완전히 끊겼다는 거죠. 네. 인터뷰는 거의 2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네이버 의존도가 엄청나네요. 거의 뭐 메이저 언론사들이 70%가 넘고 마이너들은 90%가 넘는 의존도를 갖고 있다. 95%까지 95%. 그럼 네이버가 없으면 그냥 아예 사람들이 안 보는 거네요. 그렇죠. 아. 뉴시스도 그런 경우가 될 거고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그게 다 이제 결국 광고 매출로 연결이 될 테니까 네. 네이버가 끊기면 굉장히 어떤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 이 얘기죠. 저 그러면 저도 한마디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황병선 네, 교수님입니다. 황병선 교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자 솔직히 신문업계 뭐 그러니까 뭐 다른 업계도 있긴 합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가 좀 신문업계니까 신문업계가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자 신문사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신문사는 많아졌는데 사실상 사람들이 갈만한 사이트는 몇 개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문제의 본질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신문사가 50개가 많다고 하시면 네. 그러면 신문이 더 줄어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콘텐츠가 예. 거기서 거기다 이거죠. 자, 똑같은 기사들 여기저기서 솔직한 얘기로 나오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게 50개든 100개든. 좀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게 이제 그 언론사들이 비슷한 기사를 쏟아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네. 그 언론사 자체가 뭐 각각 나름의 역할과 영향 뭐 나름의 역할과 어떤 주제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언론사들 자체의 뭐 존재를 부정하고 싶진 않고요. 네. 뉴스캐스트라는 시스템이 좀 선정적이거나 아니면 그런 가식성 연성 기사들을 쏟아내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시스템에서 보면 모든 기사들이 다 비슷비슷하거나 아니면 정작 중요한 기사들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어떤 이슈를 어비징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그,
그런 뉴스캐스트 현상이 문제인 것이지 그 언론사들 자체가 뭐 이렇게 불필요한 언론사가 생겨났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다른 언론사를 그렇게 비판하는 거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케이. 예, 이 기자님, 저기 김국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 김국현 작가님이십니다. 예. 예,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 기자님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셨으니까. 네. 그럼 마무리하는 발언으로요. 그럼 과연 어떻게 변화하는 게 좋을지 한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마치 마무리인가요? 네. 결국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은 네이버가 그 과도한 어떤 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 우리나라 전체 뭐 인터넷 인구 3,500만 명 중에 그 네이버를 웹브라우저의 첫 화면으로 쓴 사람이 2,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상당수 국민들이 네이버를 절대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어떤 트래픽을 분산하는 것 말고 자기들 자체 편집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이슈의 편중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질 거고요. 여러 다양성은 악화될 겁니다. 물론 뉴스캐스터가 문제는 많지만 현재로서 그 네이버의 그 과도한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어떤 그 이 여론의 독점, 여론 어떤 이슈 편중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로서는 네이버 뉴스캐스트가 최선일 텐데 그렇다고 이 시스템이 뭐 가장 좋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죠 그 어떤 인센티브와 그리고 네.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네. 어떤 이제 과도한 선정성 시설을 쓰는 언론사들 좀 이렇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네. 공정 선정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아 미디어 오늘 이정환 기자님 너무 전화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게 했다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연결 해봤습니다. 네. 아, 어떻게 중요한 논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좀 신문사를 막 욕했는데 또 나름 뭐 사정이 좀 있네요.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언론사에 계신 분한테 또 여쭤봐서 네. 지금 댓글 많이 달리고 있는데 지금 댓글왕 이벤트도 진행 중이고 또 인기투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댓글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번 볼까요? 그러시죠. 네. 이 방송 괜찮네. 이게 또 저는 확 눈에 띄네요. 네. 칭찬이. 네. 네. 그러니까요. 자, 황 교수님 얘기 나왔습니다. 황 교수님. 네. 오, 네. 있고요. 와, 상당히 까칠한 토론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네. 예. 공식 같은 얘기가 나올까요?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네, 뭐 작은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뉴스캐스트가 아니었다면 몰랐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긴 그렇게 또 홍보가 많이 되긴 하니까요. 네. 네. 아,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딱히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얘기인 것 같아요. 세게 얘기하면 자, 해결 방안은 저 네이버를 해체시켜야죠. 아니 저는 오히려 그게 기다렸어요. 아니 그 얘기잖아. 네이버만 없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도 변해야 될 필요가 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우리 스스로도 그렇죠. 읽기 싫은 기사를 네. 찾아 읽으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네이버에서 편하게 그 해주는 거 가서 읽지 말고 신문사 찾아가서 네. 거기서 그 편집 방향에 맞게 정리해 놓은 거를 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는 그런 용, 네. 노력과 용기가 좀 필요한지. 네,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제일 큰데. 네. 네. 저도 마무리 간단하게 한마디 네. 드리면 네이버를 해체하면 뭐 또 다른 네이버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차피 그 역사라는 거는 흥망성쇠를 반복하기 때문에 네. 네. 또 이게 우리한테는 기회인 것 같아요. 이 분명히 니즈가 있거든요. 네. 이 니즈를 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또 다른 기회 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광고 나가겠습니다.